48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장인데요.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이고 매수가가 65,100원에 비중은 10%. 매수가 아래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꼭 좀 상담해 주세요. 제발요.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. 매수가가 65,100원이신데 오늘 종가가 65,00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. 매수가 아래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거의 좀 차이가 없는 그런 구간대이고요. 엔터주들 최근에 흐름이 너무도 좋습니다. 실적도 좋고 전망도 좋고 YG 엔터테인먼트도 또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요. 전문가님, 이분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? 네. 오늘 종가가 15,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매수가에 근접한 부분까지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. 네. 오늘 그래도 이제 4.5%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매수가 금방까지 왔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, 이제 추가적인 성장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. 한 7만 선까지는 홀딩하시면서 추가 수익 한번 노려보시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블랙핑크가 이제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뭐 수천억을 벌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, 아직도 월드 투어가 이 6월까지 23회가 남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월드 투어에 대한 이 콘서트 수익, 그리고 이 굿즈 판매에 대한 이제 MD 수익들이 추가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지금 이 트레저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도쿄에서도 성황리에 콘서트를 좀 끝냈고,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신인 걸그룹인 베이비 몬스터가 베이비 몬스터가 데뷔를 네. 이제 가시화하고 있는데, 오늘도 뭐 이제 뉴스가 좀 나왔죠. 이제 이 베이비 몬스터가 데뷔하기 전 이미 SNS 팔로워가 200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만큼 시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실질적으로 이제 엔터 쪽이 뭐 하이브라든지 그리고 뭐 JYP나 이제 YG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이제 공연 수익들 코로나 이후에 실적들이 좀 좋아지고 있고, 그리고 콘서트라든지 음원 수익 그리고 굿즈 판매 그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호황을 좀 부리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전 고점을 좀 돌파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는 만큼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만 원 선이 좀 넘어가는 이런 데까지는 홀딩을 해봐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. 실적도 워낙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비해서 워낙 실적이 좀 잘 나왔고요. 올해도 지금 뭐 40%에서 50% 넘게 실적들을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흐름, 물론 뭐 이제 오너라든지 소속 가수들에 대한 노이즈가 없다면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. 홀딩하시면서 추가 수익 노려보시기 바랍니다. 네, 다시 한번 이제 7만 원선 돌파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설명 도와드렸으니까요. 보유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